말씀 같이 봅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게다가 찬 목소리로 1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배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51장 17절부터 23절은 선지자 이사야의 탄원에 대한 세 가지 응답 중에서 두 번째 응답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탄원하죠.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의 팔에 일어나소서 탄원하는데, 그 뒤로부터 이어지는 51장과 52장 전반부까지의 내용은 그 선지자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응답은 이렇게 시작되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그래서 우리 쿰이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깨어나라고 명령하시는 이것으로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게 쿰 이렇게 명하시죠. 자, 쿰이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쿰은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쿰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는 구분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해오던 어떤 것을 스탑하고 그것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 그게 이제 쿰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A라는 상태가 쭉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쿰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가 계속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다 쿰 할 때 뭐예요? 소녀가 죽었지요.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상태는 이 예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그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가는 겁니다. 뭐 죽은 소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지금 죽었고 그리고 내일도 죽어 있을 거고 그냥 영원히 죽은 거죠. 네. 자, 그런데 그 상태 A가 계속되는데, 그런데 쿰이 선포되면, 쿰이 일어나면 이 A가 딱 멈춰요. 그리고 전혀 다른 상황 B가 시작돼서 지속됩니다. 그래서 달리다 쿰 그랬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상태가 딱 멈추고 생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죠. 그래서 그 생명의 상태가 지속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쿰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바꾸는 영적인 힘이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자, 쿰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소리며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소리입니다. 사막에 길이 나는 소리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소리입니다. 바다에 길이 나는 소리고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소리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소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소리고 낙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쿰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임재,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그 공간은 쿰의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임재가 있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사방이 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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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쿰 소리로 가득한 거예요. 그 쿰이 뭐예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소리, 생명이 싹 트는 소리,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소리, 낙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소리, 이 소리가 그냥 가득한 거예요. 그 영의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방에서 지금 성령께서 행하시는 쿰의 소리가 진동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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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쿰의 역사, 반전의 소리가 울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어지는 18절부터 살펴봅시다. 자,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18절에서 20절에서 묘사된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정말로 참담합니다. 그렇죠? 막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정말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같아요.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같습니다. 무기력해요. 그물에 걸린 어린 양,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자유를 빼앗기고 속박되어 있습니다. 인도할 자가 없고 이끌 자가 없대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는 공동체를 이끌어갈 리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게 저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했지요. 리더십들을 보호해달라고. 이 리더가 없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 너희를 인도할 자가 없고 이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인도할 자가 없고 이끌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두 가지 일이 너희에게 닥친대요.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래요. 인도할 자가 없고 이끌 자가 없으면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이 닥쳐서 내 아들들이 곤비에서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리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예, 이 땅에 리더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게 다 없어진 건 굉장한 심판이고 저주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정말 영적으로 끔찍한 상황이에요. 끔찍한 상황이에요. 온갖 속박과 온갖 낙심과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어두움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인도할 자가 없고 이끌 자가 없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리더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에 쿰의 역사,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역사 중 하나는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리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쿰의 역사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조금 더 확장해서 공동체적인 차원의 쿰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 그것도 쿰의 역사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한 민족 또는 한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이 쿰의 역사를 행하시죠. 새로운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공동체에게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 쿰의 역사에 대한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리더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리더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미, 이스라엘의 아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성경도 민중사관 또는 인본주의적인 사관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역사를 해석하는 어떤 관점인데 하여간 인본주의적인 사관 또는 민중사관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자, 민중사관이라는 건 뭐냐면 영웅사관에 반대되는 말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소수의 영웅들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민중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중사관 또는 인본주의적인 사관인데 자, 그래서 민중들의 생각과 사상이 모이고 쌓여서 역사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역사관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특별한 영웅이 등장해서 그 영웅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민중들의 생각과 사상이 나폴레옹과 같은 사람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이미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이 안 나왔다. 그러면 나폴레옹이 아니고 너폴레옹이라도 나왔다는 거야.
하여간 누구라도 비슷한 놈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이미 시대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뭐 나폴레옹이 안 나오면 노폴레옹 나오고 노폴레옹 안 나오면 유폴레옹 나오고 하여간 누군가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한두 사람의 특별한 사람, 영웅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은 민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민중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 개인이 역사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대한 흐름이 이미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거기에 맞는 개인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만드는 것은 뭐예요? 평범한 사람들, 민중들. 뭐 이렇다는 것이 이제 민중사관입니다. 이게 뭐 그럴듯하게 들리긴 해요. 그렇죠? 뭐 들어보면 말이 되는 것 같죠. 예? 맞아, 나폴레옹이 안 나왔으면 그 혼잡한 시대에 분명히 나폴레옹이 나왔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일면 맞는 면도 있습니다. 뭐 다 모두 다 말이 안 되는 엉뚱하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그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뭐 세상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이 역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그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철저히 인물 위주로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철저하게 인물 위주로 역사를 기록합니다. 아마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동의할 거예요. 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사울에서 다윗으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성경의 역사는 다 인물 위주로 기록하고 있죠. 어? 무슨 민중사관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또 에이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의 역사 인식이 반영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은 사람의 저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믿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뭐 그냥 인식이 반영돼서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퉁치기에는 그럼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신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건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당시 사람들의 역사 인식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바라보시는 인식이 반영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사람, 한 사람. 많은 군중이 아니라 한 사람.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는 하나님께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 헌신된 많은 군중이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민중사관에서 얘기하듯이 하나님께 헌신된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헌신됐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헌신돼 가지고서 거기서 만들어내는 흐름이 다 영적인 흐름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이 막 만들어져.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세워져. 이런 거라면 더 좋겠어요, 더.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은 군중이 나오기에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중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하기에는 이 말씀이 일단 위배가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 길로 들어오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딴 길로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딴 길로 가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민중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흐름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성경이랑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많은 군중이 모여서 시대의 흐름을 만들어낼 만큼 그렇게 인기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게 함정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 민중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민중이 만들어가는 역사의 흐름은 죄의 흐름일 뿐이에요. 네? 네, 그렇죠. 우리 저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죄의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죄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흐름일 뿐이지 영적인 흐름, 거룩한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소수라도, 아니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그 사람이 일어날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뭐 많은 사람이 흐름을 만들어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역사의 흐름이 쫙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없어요. 적어요. 아주 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죄의 길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뭐가 일어나고 그건 다 죄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 위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기름 부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고 성경의 기록 아닙니까?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예로 잡혀 있었는데 이 노예들 가운데 이제는 출애굽할 때야 라고 하는 거대한 담론들이 나와서 막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린 지금 출애굽하고 독립할 때 막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지고서 그런 분위기가 다 조성됐을 때 거기에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가 딱 떠오른 게 아니잖아요. 읽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흐름이 없었는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모세 위에 비전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셔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시는 이게 역사의 흐름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 엘리야가 등장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엘리야가 등장해서 그 바알을 섬기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멸하는데 뭐 이때도 여러분 민족적인 담론이 막 나와가지고서 지금쯤은 바알 선지 섬기는 걸 전부 없애야 돼. 바알 선지자들을 언제 잡아 죽일 거야? 막 이런 담론들이 나와가지고 큰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엘리야가 안 나왔으면 뭐 누구라도 나와서 다 죽였을 거야.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다들 바알을 섬기는 죄의 분위기로 가고 있었지.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헌신다는 사람을 딱 세우셔서 그 사람 위에 강권적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그래서 그 역사를 끌고 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라고요. 속지 마시라고. 인본주의의 거짓말과 유혹에 속으시면 안 돼요. 네, 그건 사람의 길이고 사람의 방법이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는 제일 먼저 뭘 하세요? 사람을 세우세요. 사람을 세우세요. 잘 보세요. 사람을 세우세요. 40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모세를 세우신 일이잖아요.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신 거잖아요. 세계 선교라고 하는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냐면 그 민족을 이끌어갈 또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또는 더 나아가서 그 시대를 이끌어갈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네, 리더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리더가 잠들어 있으면 그 한 사람이 잠들어 있으면 그 공동체 전체는 잠들어 있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일어나야 될 사람이 주저앉아 있으면 공동체 전체가, 민족 전체가 주저앉아 있게 됩니다. 자, 그게 오늘 읽으셨던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예. 너를 이끌 지도자가 없고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그랬더니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 너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 곤비해서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에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를 이끌 자가 없을 때 일어나야 될 사람이 일어나지 않은 거야. 그랬을 때 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리더가 그가 잠들어 있던 리더가 그의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고 일어나게 되면 즉 쿰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관이에요. 그 전까지는 백성 전체가 곤비하고 백성 전체가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개인적인 쿰의 이야기를 넘어선 공동체적인 민족적인 쿰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민족 그 공동체에게 행하려고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행할 소수의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그 리더가 쿰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리더가 쿰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 공동체든 민족 단위의 큰 공동체든 그 공동체의 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전 것은 그치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그 일을 행할 사람, 리더, 그 한 사람을 쿰 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이걸 뭐라 그러는 거냐면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 그래서 한 교회의 부흥 또는 한 나라와 민족의 부흥, 한 시대의 부흥,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쿰의 역사가 아니라 한 공동체 또는 한 시대 전체에 이전과는 다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에 침체되어 있던 또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황 A가 끝나고 전혀 다른 상황 B가 시작되는 거.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부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쿰의 역사를 다른 말로 부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쿰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개인적인 차원의 쿰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공동체 차원의 쿰, 부흥을 일으키는 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리더가 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좋은 예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한 소녀가 살아났던 달리타 쿰과는 또 다른 쿰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민족이 살아나는 얘기고요. 영적인 승리의 얘기며 부흥의 얘기입니다. 자, 사사기 5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5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갑이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자, 드보라의 얘기인데요. 자, 이 드보라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블레셋 족속과 하솔왕 야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예. 그 압제 아래 있었는데 이 압제가 얼마나 심하고 그래서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1절 2절이 6절 7절이 묘사하는 거예요. 대로에 사람들이 없대요. 대로가 비었대요. 그리고 오솔길로 다녔대요. 왜 이럴까요? 오늘날도 여러분, 예? 일진들이 득실되는 큰 길이 있으면 그럼 사람들이 그 길로 잘 못 가죠. 학생들이. 그리고 어느 길로 다녀요? 뒷길로 다니죠. 에? 사람 안 다니죠. 조금. 그러니까 딱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딱. 이 압제가 얼마나 심한지 큰 길로 가면은 다 뺏기고 잘못하면 죽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지역을 다 점거해버린 거죠. 그래서 길들도 다 점거하고. 에? 에? 그래서 그 길로 못 다니는 거예요. 또 마을에는 사람들이 없대요. 마을에는. 그러니까 이 마을도 이 압제가 얼마나 심한지 괴롭힘이 심하니까 다 산속으로 도망가 숨은 거죠. 길에는 행인이었고 마을에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상황 A. 근데 언제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자, 이게 언제까지 그쳤다는 거예요?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미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그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똑같은 쿰이에요. 드보라가 일어나 했을 때 이 단어가 쿰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에 보면 카마드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마는 이제 쿰의 여성 과거형인가 뭐 그런데 하여간 쿰, 쿰에서 나온 단어인데 카마드보라. 그래서 드보라가 일어날 때까지, 그때까지 상황 A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야. 압제돼가지고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다 사람들은 도망가 있고 이제 그런 거죠. 자, 이스라엘의 이런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된다고요? 드보라가 쿰할 때까지. 에?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됐다고? 드보라가 쿰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어미가 일어날 때까지. 에? 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억압과 고통이라는 상황의 얘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쿰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쿰이에요? 드보라가 쿰하는 거죠. 네. 드보라가 쿰하는 거예요. 카마 드보라. 드보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뭘로? 이스라엘의 어미로. 이스라엘의 어미가 일어난 거예요. 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상황 A가 종료되고 새로운 상황 B가 시작됩니다.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널브러져 있던 민족이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공동체적인 꿈의 역사예요. 승리의 역사고 부흥의 역사인 거죠. 아멘.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벌하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미노압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여기도 보면 우리 두보라 쿰이 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깨어날지어다 우리라고 하는 동사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그 일어날지어다 쿰이. 예. 그래서 우리 두보라 쿰이 바라. 두보라여 깰지어다. 그리고 바라기여 일어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보라를 깨우시고 바락을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어미, 이스라엘의 아비. 이거를 세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미를 세우실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미가 깨어나고 이스라엘의 아비가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냥 상황 A. 응? 길에는 사람이 없고 마을에도 사람이 없어. 그냥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다 묶여있고 속박되어 있고 널브러져 있어. 그냥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눌려있고 숨어다니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드보라를 쿰하시고, 아멘, 바락을 쿰하세요. 그랬더니 눌려있고 숨어다니던 이스라엘 백성이 용감하게 일어나 싸우기 시작하고, 이들이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땅 그 유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모세, 기드온, 입다, 사무엘,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는 모두 뭐예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자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자들, 이스라엘의 어미, 이스라엘의 아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일의 시작은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부흥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어미가 깨어나고 이스라엘의 아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깰지어다 드보라여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이게 하나님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인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드보라가 잠들어 있고 바락이 주저앉아 있는 것은 저주입니다. 민족에게 저주고 공동체에게도 저주고 시대적으로도 저주예요. 나는 그냥 평범하고 성실한 교인으로 만족할래요. 뭐 이러신 분들, 평범하고 성실한 교인, 평범하고 성실한 평신도. 글쎄 여러분, 그냥 대들고 반역하는 교인보단 낫지요. 평범하고 성실한 교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눈을 씻고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평범하고 성실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민중사관에 속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뭐 이따위 얘기에 속은 거야. 성경에 그런 식의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 있어요? 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저한테는 참 애증의 단어입니다. 애증.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단어인 동시에 너무너무 이 마음 아픈 단어예요. 평신도가 병신도가 돼버린. 그냥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인. 그 이상은 절대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뭐 저는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뭐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제 첫 번째 직함이 담임 집사였습니다. 네?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었고 그냥 집사였는데 창졸간에 그냥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제 안에 있는 DNA는 평신도 사역에 대한 DNA가 있어요. 평신도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걸 왜 굳이 평신도라고 부르지? 제자라고 부르면 되는데. 이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만들어내서 평신도인지 병신도인지 하여간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아 그냥 성경에 있는 단어 쓰면 되잖아. 제자 얼마나 좋아. 제자 이렇게 쓰면 되는데 굳이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병신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평신도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모든 전투력이 다 사라집니다.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거지. 선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하는 거지. 그럼 너는? 나는 병신도. 이게 모든 전투력이 다 사라져요. 모든 전투력이 다 사라져. 아니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굳이 끄집어내다가
우리의 영을 굳이 죽이는 이유는 뭘까? 이 단어가 아주 애증의 단어입니다. 정말. 아니 성경에 좋은 단어 있잖아.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다 믿는 자들을 제자라고 부르셨는데 뭐 굳이 없는 단어를 끄집어내다가 그렇게 신봉하면서 쓰려고 하는지. 하여간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평범하고 성실한 교인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이건 아까 얘기했던 인본주의 사관의 뿌리를 둔 겁니다. 성경에는 평범하고 성실한 교인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성경은 크든 작든 모두 리더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크든 작든 모두 리더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일어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었던 두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뿐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관은 어미와 아비의 역사관이에요. 어미 아비 사관이지 민중 사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관은 평신도 사관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한 민족의 리더든 작은 소그룹의 리더든 모두 영적인 어미와 아비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드보라가 깨어나고 바락이 일어날 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드보라가 깨어나지 않고 바락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없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올바른 성경 올바른 사관을 가지셔야 돼요. 예. 네. 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드보라가 깨어나고 바락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는 패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관이에요. 네? 영적인 사관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관들의 이 어느 순간 잠식당하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성실하고 평실한 성실하고 충성된 착한 평신도인지 병신도인지 하여간 뭐 그거 이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드보라가 깨어난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것은 자각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어미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드보라가 깨어나는 거예요.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반면 바락이 일어난다는 것은 구체적인 리더로서 헌신을 의미해요. 네? 그러니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선택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단순히 자각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뭔가 헌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리더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갑시다. 영적인 어미 또는 영적인 아비 뭐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리더 또는 영적인 어미 또는 영적인 아비라고 하니까 거창한 걸 생각하는데요. 꼭 그런 게 아닙니다. 뭐 리더는 꼭 대통령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리더라고 했을 때도 꼭 목사나 선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리더는 뭐냐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명이 되어도 괜찮고요. 다섯 명이 되어도 괜찮고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떤 특정향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면 그 사람은 리더인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상관없고 두 명이라도 상관없고 뭐 열 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냥 리더십의 어떤 규모에 대한 것이지 하여간 리더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에 리더냐 아니냐 하는 것은 타이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 무슨 타이틀이 있어 목사 선교사 또는 뭐 이런 타이틀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또 리더냐 아니냐 하는 것은 하는 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뭐 다양하게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 뭐 주부 이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어휴 교회 리더는 누굽니까?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집사님 아니요 그런 타이틀이나 하는 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는 일은 뭐 주신 부르심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일하고 뭐 어떤 사람 상관없어요. 그럼 뭐예요? 리더냐 아니냐는 것은 무엇에 결정되는 거예요? 관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관심. 관심. 자, 관심이라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관심이 뭐냐면 리더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 자, 교회에서 누가 리더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어우 저 사람 오늘 교회 안 나왔던데 왜 안 나왔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영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뭐가 힘들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기도는 제대로 하고 있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리더예요. 그러니까 리더냐 아니냐는 것은 하는 일이 뭐 그런 이슈가 아니야. 타이틀의 이슈도 아니에요. 그러면 관심의 이슈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만 관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리더가 아닌 사람은 누구예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라는 몰라 그거는 내 관심 없고 나와 우리 가족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리더가 아니에요. 자, 리더란 다시 정리합니다. 특별한 타이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집사, 장로, 선교사 이런 게 아니에요. 하는 일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관심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관심. 나의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있느냐. 이게 리더냐 아니냐를 가르는 진짜 기준입니다. 자, 그렇기에 리더냐 아니냐는 것은 방향성의 문제예요. 그 관심이 계속 안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밖을 향하고 있느냐. 이게 리더냐 아니냐를 가르는 거예요. 계속 관심이 안을 향하는 사람이 있어. 내 문제, 내 뭐, 나, 우리 뭐, 내, 이거. 이건 리더가 아니에요. 관심이 밖을 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지금 힘들어하는데 왜 힘들어하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계속 밖을 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철저히 뭐예요? 리더를 통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관을 굳이 이름 붙이자면 리더 사관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근데 말이 별로 멋이 없어.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은 하여간 하나님은 리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어미, 영적인 아비라고 표현되는 거죠. 영적인 어미, 영적인 아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역사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에게 쓰여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어미와 이스라엘의 아비가 깨어나고 일어나야, 자각하고 헌신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자, 과거 한국교회에는요,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있었죠.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기복신앙. 그래서 하여간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무슨 신앙이, 복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냐? 그래서 기복신앙에 대해서. 하여간 부정적인 좀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이런 기복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기복적인 모습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줄어든 것 같아요. 훨씬 줄어든 것 같아요. 대신 오늘날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새로운 신앙이 등장했는데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보신신앙. 보신신앙. 자, 보신신앙이 뭐예요? 몸보신하는 신앙이라는 거야. 보신이 뭐예요? 나를 보호하고 우리 가족이 보호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보신 신앙은 뭐냐면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직장에서 잘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큰 사고나 환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생존을 위한 보호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신앙생활. 이게 옛날 기복신앙을 대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갈망이 이거거든. 가장 큰 갈망이. 내가 질병이 안 걸리고 내가 직장에서 안 잘렸으면 좋겠고 내가 뭐 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이 어땠으면 좋겠고 복 같은 거는 바라지도 않아. 그냥 사고나 안 당했으면 좋겠어.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첫째는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걸 하도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교육받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삶의 위협들이 많아진 거죠.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삶의 위협들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복까지는 바라보지도 않아요. 복을 구하는 것도 사치야. 그냥 큰 사고나 안 당하고 가늘고 길게 끝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어.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지는 갈망이 이거 아니에요? 가늘고 길게 큰 문제만 안 생기고 끝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럼 할렐루야. 부자 되는 거 바라지도 않아. 직장에서 잘리지만 않으면 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보신신앙. 보신신앙. 자, 기복신앙이 여러분 욕심에 기초하고 있다면 보신신앙은 두려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신신앙 역시 모든 관심은 뭐예요? 나예요, 나. 나 또는 우리 가족. 다른 사람? 모르겠고. 나. 나를 지켜주시고 나로 환란을 면하게 하시고 나로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나로 어려움에 처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뭐 대단한 거 달라는 거 아닙니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 험한 세상, 험한 세상, 험한 꼴 보지 않고 그냥 가지만 가지만 하여간 그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제 보신 신앙이죠. 이게 기복신앙하고 다르게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기복신앙이든 보신신앙이든 관심의 방향은 다 뭐예요? 나죠. 나. 밖으로 향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나지. 그 점에서는 동일해요. 다른 사람에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도전이 있다면 이 보신신앙에서 깨어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평범하고 성실한 크리스찬의 멘탈리티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직 나 이거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평범하고 성실한 크리스찬의 멘탈은 모든 관심이 나인 것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뭐 공동체가 작게는 셀이 될 수도 있고 뭐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민족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있는데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모두 다 이런 멘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모두 다 이런 멘탈을 가지고 있어. 아무도 밖을 향하지 않아. 모든 사람이 다 보신신앙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다음 절 시작.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 위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여호와의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를 이끌 자가 없고 인도할 자가 없다. 이게 뭐예요? 아무도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리더가 아닌 건 뭐라고요? 나에게 관심 있다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도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 그러니까 드보라의 때도 마찬가지고 또 이사야의 때도 마찬가지고 드보라의 때에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나 하나 생존하겠다고 다 도망다니고 있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분연히 일어나는 사람이 없잖아. 다들 보신하는 거 아니에요. 보신, 몸보신. 걸리면 죽어. 저 길로 다니다가 들키면 다 뺏겨. 다들 몸보신해. 뭐 대단한 성공 바라는 거 아니야. 걸려 죽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들 도망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이끌 자도 없고 인도해 주는 자도 없어요. 아무들 리더십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그래서 너희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사방에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모든 사람이 다 보신신앙 멘탈리티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신신앙에서 깨어나야 돼요. 아, 나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영향을 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 스피릿이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 스피릿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분연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쿰 해야 되는 거예요. 보신신앙에서 깰지어다. 보신신앙에서 일어날지어다. 리더가 일어나지 않는 민족, 리더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설지어다. 아멘. 드보라의 시대는 정확히 오늘 본문 그러니까 이사야서 51장 18절 18에서 20절에 그 상황이었어요. 기근과 칼이 닥쳤죠. 원수가 압제합니다. 사람들은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온 거리 모퉁이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왜? 너를 인도할 자, 너를 이끄는 자가 없어요. 드보라가 잠들어 있고 바락에 주저앉아 있어요. 아무도 리더가 일어나지 않아. 다 보신신앙이야. 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압제를 피해 다니고 다 도망다니고 있지. 아무도 리더로 일어나지 않아요. 인도할 자가 없고 이끄는 자가 없어요. 드보라가 잠들어 있고 바락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쿰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쿰의 내용은 뭐였냐면 드보라를 깨우고 바락을 일으키는 쿰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부흥과 승리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드보라를 깨우세요. 자, 드보라가 깬다는 것은 뭐냐면 리더로서의 내적 자각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성 리더는요 굉장히 소수였어요. 리더는 대부분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멘탈이 어땠겠어요? 전쟁? 아이, 그건 남자들이나 하는 거지. 사사? 여자 사사가 어디 있어?
사사는 다 남자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드보라 빼고 여자 사사가 있었나? 여자 선지자 이름 조금 나오는데 여자 사사는 드보라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사는 다 남자지 뭐. 자,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사사는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가 아니고 정치 지도자이기 이전에 전쟁을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사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그 위기 상황에서 전쟁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세우셨던 리더가 사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당연히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 전쟁을 해야 되는 장수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에이 내가 무슨 당연히 이 멘탈을 가지고 있지. 에? 자기가 사사로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예? 군사 지도자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장수니까. 그러니 당연히 대부분의 사사는 남자였습니다. 이 드보라가 여러분 사사로 일어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돌파해야 됐던 건 뭐예요? 이 마인드예요. 이 마인드, 이 편견 말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쿰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돌파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병신도 마인드야. 병신도 마인드, 병신도 마인드. 평범하고 성실한 크리스천 마인드. 사역, 에이 이건 목사님이 하시는 거지. 선교, 에이 이건 선교사들이 나는 거지. 나는 그냥 평신도야. 전쟁, 그건 남자들이 나는 거지. 사사, 그건 남자들이 나는 거지. 드보라 마인드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에? 사역, 어우 사역은 무슨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하는 걸 사역이라고 그러는 거지. 어우 내가 무슨? 에,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실하게 교회를 지키고. 정직하게 교회를 세우고 또 돈 벌어서 필요한 거 있으면 헌금하고 또 기도하라고 계속 쪼니까 하여간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무슨 기도해요? 보신 기도. 보신 기도. 열심히 보신 기도하고 사역, 선교. 에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하시는 거. 드보라 시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전쟁? 에이, 남자들이나 하는 거지. 사사? 에이 남자들이나 사사하는 거지. 나는 에이 나는 여자인데 뭐 뒤에서 이것만 하면 돼. 이게 여러분 오늘날 병신도 마인드랑 똑같잖아요. 네? 오늘날 병신도 마인드랑 똑같잖아. 자 여러분 뭐예요? 드보라가 깨어난다는 것은 내 내면에 이 리더로서의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편견을 깨는 거예요. 이 편견을 깨는 거예요. 네. 나는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자로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께서 제자로 세우셨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한 사람이 돼도 괜찮고 열 명이 돼도 괜찮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야. 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요 돌파, 요 돌파. 그게 드보라가 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깰지어다 드보라요. 예, 내 내면의 리더로서의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됐든 열 사람이 됐든 나는 누군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것이 내가 아는 크리스천의 정의다. 나는 이스라엘의 어미며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다. 이거 이 자각이 일어나는 게 드보라가 깨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드보라가 깨나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드보라가 깨나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반면 바락이 일어나는 것은 조금 결이 달라요. 자 사사기를 읽어보면 바락은요 이미 꽤 알려진 장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딱 사사로 세워지자마자 제일 처음 부른 게 누구예요? 바락. 전쟁하려면 이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미 꽤 알려진 장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꽤 알려진 장수가요 이 처참한 상황을 보고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 그냥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예? 이거? 아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동네 싸움 수준이 아니고 아마 바락도 그 동네에서는 꽤 알려진 장수였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죠. 그런데 이거는 동네 전쟁이 아니야. 이거는 규모가 달라. 규모가 규모가 달라.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에이 누군가 하겠지. 그냥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바락에게 필요했던 것은 리더로서의 자각이라기보다는 리더로서의 구체적인 헌신이었어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바락에게 하나님 명하십니다. 바락이여 일어날지어다. 예,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미노압의 아들 바락이여 너는 일어나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바락은 일어날지어다. 아미노압의 아들 바락이여 너는 일어나 납달리 족속과 스불론 자손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우리 안에 드보라가 깨어날지어다. 우리 안에 바락이 일어날지어다. 내 안에 드보라가 깨어나고 내 안에 바락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은 드보라와 바락이 일어나지 못할 때 닥치는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예. 리더 어미와 아비가 일어나지 못하면 그 민족에게는 그 공동체에게는 두 가지 재앙이 닥친대요. 그것은 황폐와 멸망이고 기근과 칼이에요. 황폐는 히브리어 황폐하다는 건 히브리어로 쇼드인데 억압, 탈취 뭐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다 뺏긴다는 거예요. 억압당한다는 거예요. 또 멸망은 쉐베르라고 한다는데 부러지고 골절되고 파괴된대요. 그러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보신 신앙에 잡혀 있으면 우리는 다 뺏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고 선물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여기서 드보라가 일어나지 않고 바락이 드보라가 깨나지 않고 바락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 탈취당한다는 거예요. 다 뺏긴다는 거예요. 예? 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다 억눌려 있다는 거예요. 다 억눌려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꽉 붙잡혀 있고 속박돼 있고 이런다는 거예요. 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쉐베르 골절되고 부러지고 파괴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다 무너지고 파괴된다는 거예요. 네,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다 뺏기고요. 열정도 미래도 축복도 다 원수에게 뺏겨버리고 파괴됩니다. 소망도 없고 열정도 없습니다. 원수에게 눌리고 맞고 패배하는 영적으로 암울한 현실만이 기다립니다. 또 두 번째는 기근과 칼이에요. 네, 기근과 칼은 라브란 단어랑 헤레브란 단어인데 이건 결핍, 배고픔, 뭐 가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결핍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결핍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이 충만한 게 아니라 다 삐쩍 말라서 드라이해져서 아무런 영적인 풍성함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그 결핍한 상태 아세요? 영이 결핍한? 영이 하여간 이 가물어 있는 상태. 예? 정말 빈들의 마른 풀처럼 완전히 바짝 말라 있는 상태.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진짜 괴로운 상태거든. 영의 충만함이라고는 일도 없어. 그냥 아무런 은혜도 없고 아무런 예배의 반응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감격도 없고 바짝 말라버린 영이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리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기근과 칼. 언제? 드보라가 잠들어 있을 때. 언제? 바락이 주저앉아 있을 때. 아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아 맞아 맞아 그래 우리 중에 부름받은 리더는 빨리 헌신해서 일어나야지. 풀타임 할 사람들 빨리 헌신하고 우리 청년들 빨리 일어나가지고 뭐 선교가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각 사람 예외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 안에 잠들어 있는 드보라가 있는 거야. 모든 사람 안에 주저앉아 있는 바락이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드보라, 내 안에 있는 바락.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병신도 신학 이거. 평범하고 성실한 크리스천 마인드, 보신 신앙 요거 여기서부터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너 언제까지 병신도로 있을래? 너 언제까지 그냥 주저앉아 있을래? 너 언제까지 이건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드보라야 일어나. 바라가 일어나. 이게 각 사람 안에 있는 드보라를 향한 거지 이 안에 일어나야 될 드보라가 따로 있고 아닌 사람이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드보라여 깰지어다. 바락이여 일어날지어다. 쿰. 카마드보라. 카마드보라. 쿰. 예. 드보라여 깰지어다. 쿰. 바락이여 일어날지어다. 이게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행하시는 쿰의 역사입니다. 아멘.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참 감사한 것은 이사야서 51장의 두 번째 응답은 반전이라는 거예요. 반전이라,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쿰을 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의, 민족 차원의 쿰을 행하실 거예요. 그것은 단지 외적인 반전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내면의 깊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야. 이 보신신앙, 이 보신신앙의 덫에서 벗어나 깨어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저 평범하고 성실한 크리스찬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여인 드보라가 아니다. 전쟁은 목사님과 선교사님들만의 몫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왜냐하면 나는 드보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위대한 드보라니까.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드보라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드보라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사사로 세움받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유일한 여자 사사.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자를 사사로 세우시는 게 여러분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로 세우신다면 나는 아니야. 이게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세우시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드보라 마인드가 있어요. 나는 아니야. 이걸 한다면 내가 제일 마지막이야. 아 이건 목사님이나 하시는 거고, 아 이건 선교사님이나 하시는 거고, 나는 난 능력도 없고 리더십도 안 되고, 아 난 말주변도 없고 난 안 돼. 그게 드보라예요. 그게 드보라라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여자인 내가 일어나가지고 뭐 하자고. 아 이건 저 사람이 해야지. 아우 저 사람은 힘도 세고 이 통솔력도 있고 칼도 잘 다루고 저 사람이 해야지. 요게 드보라 마인드란 말이야. 나는 전쟁에서 살아는 남아야지. 보신신앙. 보신신앙으로 똘똘 자기를 뭉치고 절대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요거가 오늘 돌파되기를 축복합니다. 카마 드보라. 쿰이 드보라. 드보라야 일어날지어다. 드보라야 일어날지어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드보라입니다. 평범한 병신도가 아닙니다. 드보라야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소리, 반전의 소리, 쿰을 들을지어다. 또한 여러분은 주저앉아 있는 바락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 반전의 손이 함께 하실 거예요. 쿰이 바락. 아미노압의 아들 바락이여 너는 일어나.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이 반전의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게 쿰의 소리예요. 쿰의 소리.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쿰의 역사는요, 될 만한 사람을 데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될 만한 사람을 데리고 하는 거지. 드보라. 드보라 그러면 우리가 이미 역사가 다 지나고 났으니까 위대한 여사사라고 칭송하고 얘기하지만 당시로 봤을 때는요, 정말 안 될 것 같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자를 세워가지고 뭐 어떠시겠다는 거야. 응? 또 그전까지 한 번도 여자 리더를 세워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여자 리더를 세워서 어쩌시겠다는 거야.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이 생각을 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에요. 이게 진짜 반전이에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나는 뭐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되는 거예요. 될 만한 게 되는 게 아니고 안 될 게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드보라를 일으키신 하나님, 바락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될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쿰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새로운 쿰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 역사가 시작되는 귀한 시간, 또 우리 공동체, 또 이 민족, 이 나라, 이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났으면 기도합시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개인적인 차원의 꿈, 달리다 꿈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도 꿈의 역사를 행하세요.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것 이상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도 꿈의 역사를 행하세요. 우리 안에도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맙시다.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수만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 드보라가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안 되지.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고 칼을 다뤄본 적도 없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안 되지. 그런데 진짜 안 되는 이유는 드보라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했잖아요. 결국 그 민족을 구원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행하실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기 원하시고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뭐 그런 것까지 안 돼도 괜찮아. 그러나 한 사람이 됐던, 다섯 사람이 됐던, 나에게 맡기신 사람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보신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드보라가, 꿈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함께, 주여 세 번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드보라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드보라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바락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